벚꽃이 제일 어울리는 여자 아이돌 1등 레이입니다. 이렇게 줌인, 줌아웃, 줌인, 줌아웃 이렇게 벚꽃이 만개입니다. 제가 아까 배운 한국어요. 벚꽃이 만개입니다. 오늘은 소품샵도 많이 갈 거고 또 제가 좋아하는 단골 가게도 있어서 거기도 갈 수 있으면 가고 싶고 또 이제 슬슬 선물을 드리는 시기잖아요. 선물 시즌. 그래서 제가 선물을 딱 고르기 쉽게 제가 대신에 가서 딱 보여드리겠습니다. 추천! 레이의 추천템을 또 알려주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팔로우 팔로우미! 사라이벌 레이 여기구나. 맞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여기 SNS에서도 본 적이 있어서 꼭 와보고 싶어서 오늘 와봤거든요. 옷셋 상가예요. 이거 엄청 많아요. 뭔가 이거로 다 붙일 수 있는 건가? 우와, 이렇게 다 할 수 있구나. 진짜 가방도 되고 신발도 되고 파우치도 당연히 되고 뭔가 엄청 많아요. 그 스케줄이 있을 때 큰 가방이 필요했는데 여기서 한번 제가 꾸며볼까요? 그럼 일단 가방부터 골라야겠죠? 가방 모양 같은 거? 이거! 이 모양 너무 좋을 것 같은데? 이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? 바퀴 돌아다닐 때 제일 편하거든요, 이런 모양이. 저 이걸로 해야겠다. 이렇게 하나 받았습니다. 그럼 이거에 맞게 내가 해야겠다. 일단 나는 하고 싶은 이 포도 킬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? 이건 너무 귀여운데? 이 핑크색 친구를 꼭 무조건 여기에 달 거예요. 고르고 꾸미고 계산하고 박음질, 다림질 이래요. 나 박음질이랑 다림질 사실 모르겠어요. 무슨 말인지. 일단 골라볼게요. 이거는 그거 만화처럼 이렇게 내가 꾸밀 수 있는 거구나. 약간 요즘 다시 유행할 것 같은데 이거 새로 유행할 것 같아. 이걸로 이 킬링을 만들어 볼게요. 아까부터 이 친구가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거든요. 저 달아주세요. 나의 만화의 주인공 너야. 이렇게 크게 달아줄 거예요. 와 진짜 많아서 이게 너무 고민이 돼요.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 되겠군요. 근데 이 못쟁이도 너무 마음에 들고 지금 못쟁이 행복 못쟁이로 갈까요 저는? 왜냐면 저는 못쟁이니까 요즘 제가 얼마나 못쟁인데 리본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. 나비란 리본 근데 딱 여기 있어요. 리본도 꼭 넣어줘야 돼. 오묘한 이 웃음은 뭘까요? 이 웃음이 신받아서 좋아요. 예로 정했다. 넌 오늘의 주인공 너야. 인서트 찍을게요. 짜잔! 레이가 고른 친구들. 네, 이렇게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디자인하시는 거예요? 네! 이거는 그냥 달고 네. 친구들은 이렇게 해주세요. 이렇게 바로 해드릴게요. 네. 이거 혹시 하다가 막 태워본 적 있어요? 태우진 않았어요. 안 왔어요? 네. 만약에 사용하다가 혹시라도 네. 떨어지면 다리미로 한 번씩 더 눌러주시면 다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너무 예쁘다. 레이의 뉴 카방. 감사합니다. 너무 좋다. 따라해볼래? 요즘 태국 음식이도 되게 핫하더라? 우리 유진 언니가 좋아하는 태국 음식점이 촌담동에 있는데 나중에 촌담동 편도 찍으면 거기 가면 되겠다. 오늘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아.
여기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카페 레이어드라고 하는데 초코 케이크 아주 짱이야. 알려주세요. 오늘은 첫 번째니까 좀 어색할 수도 있어 보면서. 근데 이런 건 다 경험이니까 좀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. 벌써 도착했어. 오, 여기는 처음 본다. 여기 챔토피아? 엄청 귀여운 핑크핑크한 소품샵. 너무 예쁜 소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여기로 왔는데 여기는 제가 진짜 처음 보는데? 근데 제가 지나갔는데 갑자기 조용해지신 분들이거든요. 혁씨 안녕하세요. 혁씨 저 아실까요? 네. 진짜요? 네. 이름 말해보세요. 레이 맞아요. 레이 맞아요. 저 아세요? 네. 대박. 소리가. 네. 맞아요. 감사합니다. 혹시 아 고마워요. 오늘은 어쩌다가 여기 오게 됐어요? 저희 학교 끝나고. 아 대학생이요. 네, 네. 여기 근처에 있어요? 스무 살? 어 그럼 동갑인데? 그럼 친구예요 친구. 반말로 얘기해요. 그럼 여기 대학교 어디 학과 다녀? 조속과. 조속과? 조속과가 뭐 하는 거지? 조속? 조각하고. 조각. 미술. 아 미술. 우와 멋있다. 이름 혹시? 김다인. 다인. 윤예영. 예영. 혹시 다 봤나? 이거 다 봐버렸나? 아, 방금 들어. 아 들어왔어. 여기는 와본 적 있어? 아니. 아니? 나도. 같이 쇼핑해요 그러면. 여기 이왕 여기 같이 만났으니까 친구하기로 했으니까 괜찮아? 구경하려고? 뭐 사고 싶은 거 없었어? 그러면. 오늘 친구가 된 기념으로 내가 하나씩 사줄게. 비싸도 돼. 왜냐면 고가거든. 내 카드가 아니라서 진짜 막 비싼 거 사도 돼. 뭐 살까 친구들? 골라줘. 아 뭐하지? 되게 이렇게 의정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? 그치? 이렇게 머리색에 맞춰서 어때? 치이카와. 왜 둘이 현생 잘 지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어때? 사실 나도 끼고 싶은데 두 개밖에 없어. 내가 이렇게 중간에 낄게. 둘이 이렇게 해서 우리 배부하자. 내가 괜히 둘 사이에 껴도 될까? 내가 선물해 줄게. 안녕하세요. 네 이렇게 해주세요. 친구 생겼다. 감사합니다. 아 이렇게 사주는 거 처음인데 동갑 친구를 여기서 만난다니. 이렇게 하나. 고마워. 여기 하나. 고마워. 이렇게 또 우리 현대에서 보면 이렇게 인사하자. 알겠지? 또 잘 지내.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. 고마워요. 아, 처음으로 친구가 생겼다 밖에서. 권사 동갑 친구. 여기 사진 찍는 곳이 있대요. 와우! 이렇게 찍는 거구나. 얘랑 찍고 싶은데 혼자는 외로우니까. 스타트! 여기는 사장님이 이 기기를 네. 프레임을 다 설계해서 우와! 센스! 카메라 커넥팅! 좀 잘 나오는데? 오케이 끝났어. 내가 고르면 되는구나. We're cute. 그렇지 나는 귀여워. 다 잘 나.. 오 무야호 맘에 드는데? 무야호가 필수지? 이거다. 두둥 두둥. 혼자서 찍어도 좀 재밌네. 친구가 옆에 있으면 자꾸 포즈에 취할 수 없잖아요. 완벽하게는.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찍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와우. 오, 진짜 잘 나왔는데? 실제 레이보다 훨씬 귀엽게 나왔어요. 여기 진짜 추천. 이 실제보다 잘 나오는 인생 3컷. 여러분도 찍어볼래? 친구야,
헌데 산책할래? 건 4년생 레이. 아직 풋풋한 대학생이죠? 저도 사실 예대를 다녀요. 아까 그 친구들? 제가 초대한 거였어요. 또 친구 없으면 서운하니까. 오! 여기구나! 지구샵! 오! 친구들아! 왜 또 여기 있어? 왜 그래? 또 우리 홍대에서 보면 이렇게 인사하잖아. 진짜? 아니 모르고 여기 있었던 거지? 우리 운명이야 여기까지 오면. 그치? 그러니까 우리 너무 안 맞고 좋겠다. 그러니까 뭐 보고 있었어? 우리 이거 사면 귀여워. 플라스틱 스키리 홀. 이건 너무 예쁘다. 이것도 이렇게. 어떻게 고민? 나도 살래 같이. 이것 중에 골라. 아 나무. 아 뭐하지? 나 아이브 좋아해. 아이브 좋아해? 아 이거 노래 나왔죠? 어 맞아. 알아? 해봐. 시시시. 맞아 키치. 키치 키치 키치. 맞아 귀여워. 들어봤어? 봤어 뮤직비디오. 아 들어봤어? 봤어 뮤직비디오. 우와 들어봤어? 들었어 키치? 에이 거짓말인다. 안 봤지? 아니 봤어 나. 봤어. 봤어 안 봤어. 봤을 수도 있어. 근데 기억이 안 남았다. 아니야 지금 너무 사고 회로가 안 돌아가서 바로 볼게. 괜찮아 괜찮아. 이 지금부터 많이 보면 되니까. 난 이거 할래. 꽃. 어 진짜 예쁘다. 근데 다 플라스틱으로. 아 다시 재활용 같은 건가 약간? 그치 리사이클. 너무 좋다. 우리 또 우정 키링 만드는 거네 그러면? 맞아. 자주 둘이서 만나는 거야? 지금 두 번. 두 번째. 아 약간 풋풋할 시기네. 아직 입학한 지 얼마 안 돼. 근데 두 번이나 만난 게 너무 신기해. 오 진짜 운명이야 이거는. 아 근데 이거 왜 안 껴지지? 이 나무 친구가 좀 너무 말랐나? 구멍이? 안 들어가? 아, 뭐 안 들어가? 응. 사장님께 부탁드리죠. 이거. 아, 괜찮아. 언니야. 사장님, 이게 안 들어가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? 감사합니다. 친구들 어디 갔어? 나 절거 당한 건가 벌써? 그러면 응.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사줄까요? 이거 사줄까요? 어 좋아. 이거 구멍이 작아서 그랬대. 우리가 바꾸자.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이랑 얘기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너무 나도 떨려 사실. 감사합니다. 어 고마워. 이거 진짜 잘 쓰고 다닐게 내가. 우와. 연습할 때도 열심히 이거 할 거야. 고마워 또 만나. 오 칫솔. 나 칫솔 사고 싶었는데. 근데 여기 약간 리사이클 해서 뭔가 또 만드니까 좀 더 비싼 줄 알았는데 낱개 2,500원이야. 10개 묶으면 21,900원이야. 괜찮은데? 낱개 두 개 사갈게요 그러면. 이 그릇은 또 뭐야? 나 이 곰돌이 살래. 흰색이 좋은데? 얘다. 어, 나 이런 거 너무 좋은데 나무. 이렇게 컬러들 다 사야겠다. 귀여우니까 사야 되지 아무래도. 귀여운 건 다 내 거야. 귀여운 건 다 내 거야. 이렇게 하면 레이가 식사를 할 수 있어 이제. 여기 진짜 좋은 거 같아요. 가격도 저렴하고. 기부받은 가방이거든요. 네. 아 이렇게 이거는 일반 시민분들이 기부를 해주시는 거예요. 너무 좋다. 이거 나도 항상 종이봉투 그냥 받아놓고서 버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기부해서 리사이클해서 쓰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. 이건 좀 감동.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포짬과 함께 나가겠습니다. 포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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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짬아. 제가 열심히 소품샵 돌아다녔더니 너무 배고파요. 음식이 나왔어요. 우와 너무 커요.
뭐부터 고르면 돼요? 그러면 일단 오 어렵지 않은데 약간 귀찮은 느낌이 드네요. 여기는 진짜 완전 레이 취한 조격이에요. 비밀 장소에 온 것 같은 이 기분은 뭘까? 다음 주도 따라해볼 에잇?